자꾸 저만 말 시켜가지고 힘들어서 지지 연설자를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프로야구 그 원년에 마지막 그 명승부 9회 말 말로 홈런 기억나십니까? 네. 프로야구 원년 MVP 김유동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, 여러분 대구 우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. 아, 저는 사실 오늘 그 저희 그 협회에서 오늘 여기 대구에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우리 프로야구 은퇴 선수 협회 그 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일이 있어갖고 여기 왔다가 이 선무시장 근방에 왔는데 아 김진태 의원님이 여기 오늘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평소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분이 오셔서 꼭 한번 뵙고 가야 되겠다. 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. 여러분 정말 이 김진태 의원님 보십시오. 태극기를 앞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? 저 대표 선수 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? 우리 국가대표 선수는 왼쪽에 태극기 마크를 달고 댕기잖아요. 그렇죠? 예. 네. 근데 요새 보니까 이 태극기보다 무슨 촛불을 이렇게 들고 댕기는데 올림픽에 촛불 들고 나가겠어요? 태극기 들고 나가겠어요? 태극기요. 태극기 들고 나가죠? 예. 네. 우리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김진태 의원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, 여러분! 좀 많이 도와주시고. 예, 감사합니다. 김진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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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태!